번째 배치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의 두 번째 배치 전장은 에란겔입니다. 안 돼요. 로키 선수는 발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렇죠. 자, 근데 하이사키 선수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없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들었다면 팀원들을 불렀겠죠. 자, 올라와요. 파밍 흔적이 없어야 되는데요. 자. 자, 1층에 아, 2층을 안 올라와요? 예, 1층에 뭔가 총기를 바꿔 가지고 스킨이 올라오죠. 자, 도망갈 수가 있는지까지 봐야 돼요. 자, 이 케르베로스라면 이런 거를 들이 봤거든요. 그렇죠. 네. 자, 일단 어느 정도 추가 파밍을 좀 하고 이 타이밍에 지금 살루트가 불이 나게 S자 도로로 오고 있고 이노닉스 백업이 빠릅니다. 그렇죠. 레드단만 먹고 뒤쪽으로 빠지는 선택 너무나도 스마트합니다. 좋습니다. 역시 로킨 드래프트 킹이 사격을 좀 당하고 네. 있었는데 그리고 이게 차량이 없으면 버티기가 힘든 위치로 떨어졌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게 팀팔콘이 전혀 다나와 쪽으로 올라갈 수가 없는 루트거든요. 네. 아, 결국 캡틴이 기절합니다. 아, 디플러스 기아와 다나와가 같이 먹어요. 네,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 다 부러졌고요. 자, 그래서 이노닉스가 먼저 한 점을 가져갑니다. 아, 그리고 디플러스 기아 좋은데요. 산 중턱 전략이 성공적으로 들어맞고 있어요. 천연의 요새가 된 느낌이에요. 네, 어쨌든 산 중턱에 있으면은 이점이 산 정상에 있는 인원들과 평평한 대지에 있었던 인원들끼리 눈을 마주치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버틴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네, 디플러스 기아 쪽으로 왔는데요. 브리셈 펌핑, 네. 아메리카도 기절. 왜냐하면 브리셈 펌핑도 그 포지션을 이용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킬로그를 올리긴 했는데요. 수적으로는 불리한 상황에 V7 펌핀입니다. 이거 생각보다 조금 V7 펌핀이 좀 디플러스 기아를 잘 때렸거든요, 수류탄으로. 그래서 먼저 킬로그를 올렸는데 아직 살려주지는 못하고 있는데 아, 뒤쪽에서 각이 나오나요? 토시와 글라즈가 기절합니다. 네, 벤투스가 끝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여기서 함께 플래시를 섬광탄을 넘기고 찍어주는 플레이가 필요한데 그랬다가 옆구리에서 샷이 날아오니까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는 겁니다. 네, 또 디플러스 기아도 같은 이유거든요. 넘어가서 빠르게 정리를 하고 싶지만 나가면 맞아요, 여기는. 네, 그래서 리스크를 조금 생각하더라도 여기는 밀어내야 된다, 쳐내야 된다. 자, 근데 뒷각 역시 또 고개를 빼끔했을 때 나오거든요, 디플러스 기아도. 섬광탄 뿌리고 넘어가서 옆구리에서 사격각이 다 나와요. 자, 해븐이 벤투스를 다시 한번 눕혔고요. 아, 이거 한국 내전이 되는데요. 자, 이러면 이러면 미누다와 장구밖에 남지 않습니다. 네. 이 돌산의 백미는 자, 다나와와 패트리코 로드의 기절루가 올라왔을 때 템바가 언제 진출하냐, 여기서 이 게임의 백미가 시작됩니다. 서머의 수류탄의 루키가 높습니다. 이노닉스! 자, 이때가 타이밍이에요. 템바는 지금 쳐야 됩니다. 다나와는 여기서 깔끔하게 막아내면서 상처를 회복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자, 서머 추가적으로 기대시켰고 사루트가 높네요. 이러면 템바 와요! 그렇죠. 자, 아래쪽에서 소닉스도 같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시동 슬슬 걸고 있거든요. 이노닉스, 이노닉스! 아하, 이거! 자, 체력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요? 아, 마무리되네요. 가기 전에 화킬이라도 치려고 했지만 이제 템바가 옵니다. 자, 템바가 재미보고 넘어왔습니다. 아까 전에 먼 거리에서 기절록을 뽑아냈기 때문에 당연히 달려들 수밖에 없죠. 자, 결국 중앙 쪽에 올렸었던 디플러스 기아 쪽으로 자기장이 오긴 했는데요. 아, 파워 야, 이득 많이 보는데요, 템바. 네, 린슌 선수가 계속 지휘봉을 흔들면서 이쪽에 있다, 저쪽에 있다, 정보 다 주고 있어요. 아니, 그리고 소닉스까지 잡아먹어요? 뭐 동선하고 다 보는데요, 템바. 아니, 템바 이거 뭐 두 배치만에 한 50점 가는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그리고 태블턴. 배트리코로드 정리됩니다. 자, 7-7이 화킬 됐지만 텐바가 벌써 두 번째 매치에서도 6킬입니다. 자, 네. GY 선수가 계속해서 몰고 나가면서 소닉스의 꼬리를 자르기 위해서 예, 멈추지 않고 있는데요. 자, 우선 뭐 7-7 선수가 잡히긴 했습니다만은 소닉스는 지금 티글튼 선수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고 데이트레이드 게이밍도 반대쪽에서 페이스 플랜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템바가 인서클 하는 거는 좀 난이도가 어렵지 않거든요. 네. 와, 한 점을 더 추가했습니다. 결국엔 이제 데이트레이드 게이밍이 이 템바의 어떤 물결 자체를 좀 막아준 힘을 집중해 줘야 되는데 지금 외곽 쪽에 쳐낸다고 화력을 집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야, 이러면 데이트레이드 게이밍은 놓지 않거든요. 네. 지금 쿠레시 선수가 조커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쿠레시 선수가 자, 슈퍼 세이브 해야 돼요. 자, 쿠레시 대 플래시. 자, 발소리 다 듣고 있고. 우와! 우와, 이거 큰일 날 뻔했어요, 큐렉시. 자, 체력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야 되는데요. 네. 그러면 아닙니다! 시간 안 줘요! 야, 공수부대예요! 자, 이러면 티글튼이 풀리죠? 티글튼은 여유 있게 오히려 기다리고 있고요. 한 발자국 더 전진합니다. 우와, 푸치요! 아니, 이걸? 아니, 데이트레드 게이밍이
크레이지 클랜 깔끔하게 정리하면 치킨에 가장 가까운 팀이 될 수 있어요. 아니 근데 템바가 지금 엑소 클랜 다 쓸어먹었어요. 아 너무 쉽게 풀어갔습니다. 네. 더 속도를 내고 있는 데이트레이드 게임이 그 타이밍에 테라톤 5가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저 와, 백스! 어 이거 밀려서. 어 미끄러졌어 미끄러졌어요. 자 힘이 장사긴 합니다. 근데 왼쪽에 오 못 봤어요. 자 결국 미누다가 기절했고요. 자 장구 선수가 힘을 숨긴 채로 정체를 숨긴 채로 잘 숨어 있긴 한데 템바가 이걸 놓칠 수 있을만한 사이즈가 아니거든요. 장구 미누다. 자 정체를 드러냈어요. 자 투척무기는 아마 없을 텐데요. 장구 위험합니다. 하나 갈 땐 가더라도 하나 던지고 가죠. 뒤쪽에서 양각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컨테이너에 있던 어센드가 차량 두 대로 중턱으로 넘어옵니다. 네. 총알 없어서 오빠가 이런 실수를. 자 오빠 기절이에요. 자 이렇게 지금 서로 기절이 많이 쌓이게 되면 웃는 거는 데이트레드 게이밍이에요. 이거 상황 자체가 소닉스의 티글튼 선수가 좀 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 자체로 바뀌고 있습니다. 야 티글튼! 네, 티글튼! 네, 티글튼 선수가 지금 존재감을 드러냈지만 데이트레이드가 다시 티글튼 선수를 잡기 위해서 돌아갈 수는 없는 사이즈거든요. 야, 이쪽은 신호위반에 무단횡단까지 하고 있어가지고 네, 그렇죠. 파워! 엄청난 샷을 보여주고 있는 파워파워입니다. 네, 그리고 티글튼 선수가 이거 사고 한번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데이트레이드 게이밍의 꼬리를 자르거나 혹은 계속해서 압박해 줄 수 있는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트레이드 게이밍 좀 긴장해야 되겠는데요. 자, 그래서 타이루는 넘어오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위치고요. 이제 일곱 번째 안전구역이 나... 아, 파워파워! 아니? 4배율 연사를? 수류탄이... 네. 자, 자기 장은 위쪽으로 튀었습니다. 화염병! 끝난 거 아닌가요? 아! GY! 템바! 13킬! 오, 템바 대단한데요? 템바가 벌써 13킬. 야, 두 개, 매치당 20점 가능하겠습니다. 이 정도 기세면. 데이트레이드 게이밍 큰일 났습니다. 이 봉우리를 하나 넘어가야 되는데 어이, 지금 15킬! 파워파워! 어제 다 쓸어탔는데요? 어? 혼자 7킬입니다. 티글튼 선수가 지금 위치상으로는 데이트레이드 게이밍 쪽을 바라볼 확률이 꽤나 높거든요. 그쵸. 만약에 여기서 데이트레이드 게이밍 기절 나오면 템바 2연치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데이트레이드 게이밍이 그래서 봉우리 넘어갈 때 장애물 예 티글튼 선수를 치워버려야 되는데 티글튼 선수가 과연 순순히 물러날지 배제를 안 합니다. 수류탄도 네. 던져놨고요. 내가 아메리카 슈퍼스타 티글튼이야! 자 기절, 이게 그 타이밍에, 템바. 네 이게 안쪽에서 기절이 아니고 아웃서클 쪽에서 기절이기 때문에 살리더라도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없거든요. 그러면 템바는 자리 잡아야죠. 자 업고 업고 차량 타고 각 벌리고 있어요. 이거 벨모스가 끊어줄 수 있나요? 못 끊었어요. 자 파우파우가 바위 뒤쪽에 도킹을 했습니다. 네. 아니. 아 이거 큰일 났어요. 아, 이거 완전 지금 데이트레드 게이밍은 자리를 못 잡았고요. 2연치 나오겠는데요. 네, 지금 위치가 너무 좋죠. 아직까지 살리지도 못했고요. 자기장 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 네. 제가 볼 때는 못 살리거든요. 자, 이거를 살리고 진입할 수만 있다면 그나마 어떻게든 한 번을 볼 수 있을 텐데 지와이 선수가 안 빠지고 있어요. 야, 이거 못 살리겠는데요. 네. 자기장 데미지 야,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4배율 연사로 한번 잡아보겠다. 자, 푸치우가 티글튼의 마지막 점수로 들어갑니다. 네, 티글튼 끈덕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회방을 좀 놓고 왔고요. 오! 파워파워 기절시켰어요! GY밖에 남질 않았고요. 미치다! 할만하죠? 자 안쪽으로 들어왔는데 굉장히 오픈되어 있는 위치고요. 자 GY 선수 할만해요. 피킹! GY! 템바! 자 그래도 머리를 때렸습니다. 자 플래시가 안쪽으로 들어왔는데 성광 달아요. 성광 달아요. 아! 템바!